보호망 참보 서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팀장님들 한 주간 더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저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아, 저희 보호망팀 3월 달에 정말 바빴는데.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4월 달에 어느덧 시간이 벌써 예, 벌써 지금 4월 19일인데 진짜 많이 빨리 네, 지나간 네, 것 같아요. 정말 빠른 맞아요. 것 같아요. 예. 자, 우리가 그 전에는 수수비 보험 이제 2021년 네. 4월 전에 거 많이 찍었는데요. 맞아요. 이제 4월 이후에 거 많은 분들이 어디 수수비 보험이 좋은지 많은 문의가 주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한번 핫한 수수비 보험 정리. 베스트 5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서팀장님 5위를 준비하셨다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서팀장, 제가 개인적으로 뽑은 5위는 메르츠를 뽑았습니다. 아, 메르츠요? 네. 네네. 메르츠 하면 일단 1에서 7종 수술비를 출시하면서 네네. 굉장히 좀 이슈가 되었던 그런 회사인데요. 네, 그렇죠. 보통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절단, 절제가 네네. 들어가야지만 이제 보장이 그렇죠. 가능했는데 네네. 메르츠의 경우는 수술비 코드만 나오면 일단 네, 보장이 가능하다는 네네.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분쟁. 뭐 이게 절단이야 절제냐 되게 분쟁이 고객들과 이 보험사 사이에서 굉장히 많았는데 네네. 메르츠의 경우는 좀 보장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네. 것 같고요. 여성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뭐 요실금, 그렇죠. 뭐 치액, 제왕절개 뭐 애초에 메르츠에서 보장을 해줬죠. 맞죠. 생명병은 네. 약간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요즘에 추가가 된 게 바로 유방 보건술, 자궁 외 임신, 그리고 핀을 삽입할 때뿐만 아니라 제거할 때도 아 그 진짜요? 네, 아, 다른 회사들은 거의 삽입할 때만하고 제거할 때는 돈이 안 나오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핀 제거술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메르츠 하면 또 한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요? 질병 수술비가 무려 네. 120만 원까지 아 진짜요? 네. 120만 원까지 굉장히 한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 메르츠 하면 또 치명적일 수 있는 단점이 있죠. 네네. 좋은 브랜드 옷을 입으려면 네네. 가격을 내야 됩니다. 가격이 비싸죠. 맞습니다. 네. 예. 근데 또 회사 브랜드 이미지를 중요히 생각하고 보험료 부담이 없는 분들은 메르츠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보험료 부담 없이 나는 네. 한도를 좀 빵빵히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네네. 메르츠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1월 달에 이제 수술 코드로 인해서 네. 이제 다 약관이 개정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네. 아, 서 팀장님 말씀대로 네. 보험료가 좀 비싸요. 맞아요. 그분. 네. 그리고 또 수술비에서 폭염 수술도 된다고. 맞아. 폭염 수술도 합니다. 일종에서 나온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잔열 등급이라면 일종에서 30만 원 이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4위는 우리 참보님께서 준비하셨다고요. 네네. 네. 4위는 바로 KB입니다. 아, KB요? 네네. 네. 저달에 15% 할인으로. 네네. 맞아요. 네. 가성비 상품으로 많이들 가입을 하셨는데요. 저, 정말 많이 가입했죠. 네네. 네네. 네. 아쉽게도 이번 달은 15% 할인이 없습니다. 예, 예. 대신 연결비가 타사들은 좀 많이 있긴 한데, 네네. 연결비가 빠져있고, 네네. 무상, 뇌혈관 질환에 대한 연결비도 없기 때문에, 네네. 좀 수술비랑 종합적으로 네네. 가성비 있게 준비한다면 KB가 괜찮고요. 네네. 그래도 종수술 같은 경우에는 네네. 손보 약관을 따르기 때문에 네네.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한테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네네. 수술비는 112대랑 네. 20일대 수술비를 같이 넣는 게 아, 그 두 주기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두 주기 한 주기도 아니고 두 주기 네네. 두 주기 넣는 게 21대가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네네. 같이 넣고 좀 여유가 되신다면 종수술비도 이제 같이 넣어가지고 맞습니다. 같이 하면 예, 제일 예. 좋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네. 네.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연기 조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가성비 그쵸? 저희가 얘기한 가성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생명보험 약간 쓰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일단은 안 쓰는 부분도 있지만 네. 대신 뭐 중복해서 그렇죠. 21대랑 121대 맞아요. 그리고 일단 보험료가 싸 싸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4위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서팀장님께서 3위에 준비하셨는데 3위? 네. 네. 어디 회사죠? KB가 이제 남성한테 좋았다면 네네. 이제 3위는 여성분들의 네. 성인 여성분들에게 네. 좋은 회사가 바로 하나손해입니다. 하나손해고요. 하나가 좀 단점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게 네. 그런 분이 많아요. 회사는 너무 이제 큰 회사인데 네. 유튜브 고객들분들에게 좀 생소해요. 그렇죠. 잘 네. 추천을 안 해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추천을 안 해줘요. 근데 그렇죠. 4월 달에 하나손해를 3위로 뽑은 이유가 네네. 이제 성인 여성분들의 경우는 진단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네네. 네네. 그래서 진단비도 준비하면서 네네. 여성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제왕절개 요실금까지 보장을 해주는 아 생보약관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생보약관을 정말 대박인데 네. 언제부터요? 4월 달부터? 4월부터 네. 그래서 4월부터 진단비와 수술비를 같이 준비하시는 성인 여성분들에게는 네네. 이 하나손해가 좋기 때문에 3위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 저도 이게 유튜브 찍어서 공부하면서 네. 처음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하나손해보험은 솔직히 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맞아요, 좀 네. 이렇게 어색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수수비가 네. 4월달에 좀 공격적으로 네, 바뀌면서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약간 쓰고 네.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저렴해요. 네, 성인 여성분들에게는
그렇죠. 훨씬 더 메리트가 네. 있습니다. 그럼 남성분은 반대로? 남성분들은 이제 KB로.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위는 우리 참보험님께서 설명해 네. 주시죠. 여태 뭐 DB, KB, 메리츠 네네. 그런 쪽으로 수술을 많이 했는데 네네. 이제 현대의 간격이 시작되었죠. 아, 그렇죠. 네. 이제 바로 보장 범위가 제일 넓은 네네. 종수술비가 이제 매회 지급으로 매회 지급으로 네. 변경이 되었거든요. 큰 장점이 돼요. 네네. 근데 이제 막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네. 표준형 상품 성인용 표준형 상품밖에 아직 출시가 안 되거든요. 어린이용 보험이랑 유병자 보험은 아직은 네네. 저 매일 지급이 안 되네요. 아, 그게 좀 아쉽네요. 네, 그런 예. 단점이 있긴 한데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데 그런 자녀 보험이나 저기 유병자 상품에도 이제 탑재가 되지 않을까, 조만간 네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래도 매일 지급되는 상품은 DB 빼고는 그렇죠. 현대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이런 매일 지급되는 상품이 뭔가 니즈가 있으시거나 네네. 그리고 2대 질병 현대가 좀 저렴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그 2대랑 같이 암은 비싸요. 네. 같이 암은 비싸요.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2대랑 수술비랑 같이 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연계비도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네네. 네. 때문에 현대로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보니까 3월 달에 현대가 1위 했어요. 지혜 법인 시장이. 그만큼 유병자 상담단도 나오고 또 수술비도 3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매회 반복적으로 또 이제 생명보험 약간 쓰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현대상이 독보적으로 1등 했습니다. 예. 그래서 4월 달에도 큰 이슈가 없는 한 아무래도 현대상에. 1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조심스럽게요. 조심스럽게.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상이 보험료도 저렴하고 또 2대 지방이 워낙 큰 장점이 있으니까 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1위는 누가 발표해 주실 거죠? 1위는 네. 보왕님이. 아, 제가요? 네. 갑자기? 갑자기. 네. 자, 1위는 뭐니 뭐니 해도 DB 손해보험입니다. 최강자죠. 네, 그렇죠. 제가 뭐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네. 유튜브 채널 하면서도 DB 손해보험 이제 계속 바뀌고 보장이 안 좋아진다 영상에도 많이 올려드렸고요. DB 손해보험 수술비 보험하면 DB 손해보험 네. 최강의 1위죠. 사실 네.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두 분 다 아까 전에 5위서부터 4위, 3위, 2위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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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모두 다 DB 손해보험 하나로 들어있죠. 가입이 된다는 거죠. 네. 장점이 네. 다 들어있죠. 네. 먼저 종수수입에서는요 네. 매회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 같은 질병 보장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생명보험에 약간을 쓰고 있어요. 그게 큰 장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로지 질병 수수입에서 요것도 생명보험 약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임신 출산 관련해서 제한절개, 요실금, 치액 네,까지. 이것도 질병 수술비와 종수술비가 중복해서 보장된다는 거예요. 중복 보장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큰 장점이 있고 그쵸. 아무래도 30세 전에 어린이 보험 혹은 어린이 보험은 아무래도 연계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보니까 무조건 이제 DB 손해보험. 어린이 그렇죠. 보험 진짜. 그래서 저희가 혼합 설계할 때 뭐 농디 아니면 KB 뭐 DK 그쵸. 이런 쪽으로 조합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아무래도 DB가 진단금도 좀 저렴하긴 맞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수술비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 그래서 업계 1위로 저희가 한번 정해봤고요. 맞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네. 어떤 단점이 있죠? 네. 단점이 뭐냐면 30대 저는 이게 연계 조건이 없어서 저렴한데 30대 이후로는 뭔 놈이 이렇게 연계 조건이 까다로워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수술비만 원하면 뭐 불티나게 팔릴 것 같은데 뭐 사망 상해 사망도 넣어야 되고 그렇죠. 뭐 진단금도 넣어야 되고 뭐 뭔 놈이 이렇게 까다로운지 맞아, 맞아. 예. 그래서 네. 수술비를 넣게 되면 거의 5만 원, 6만 원 훌쩍 넘어가요. 역시 하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KB 손해보험 가성비하면 KB인데 네. 아무래도 아 나는 좀 여력이 있고 좀 경제적으로 난 수술비가 좋아. 그러면 DB 손해보험을 추천해주고 아 좋긴 한데 보험료가 좀 너무 비싸다. 좀 부담돼. 네. 이런 분들은 뭐 KB나 아니면 한화 아니면 현대 쪽으로 네.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월달에 비해서 오늘 좀 내용이 좀 길어졌네요. 네. 3월달에 비해서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네, 바로 특정 질병 수술비가 106대에서 119대로 13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네네. 네. 어떤 부분이 추가됐냐면요. 일단은 업계 최대 범위에 호흡기 질환 수술비가 보장이 추가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낭성 난소증후군, 음란 점맥류, 생식기 질환이 수술비가 추가됐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네. 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마디 듣지 하시죠. 우리 서팀장님 먼저. 네. 3월 달에는 좀 독보적인 몇 회사가 있어서 선택하는데 네.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4월 달에는 지금 다 업체한테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매주. 업체 같은 네. 그래서 저 수술비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네. 전문가와 공원님도 네, 함께 요청을 주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참고님도 네. 그 진짜 럭셔리한 상품을 원하시면 DB 쪽을 좀 추천드리고요. 네네. 가성비는 그런 건 KB나 한화 그쪽을 이제 추천드리고
네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베스트 5 핫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네. 저희 보험팀이 한번 주관적으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요. 물론 이게 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네. 이제 뭐 의견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저희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그렇죠. 아, 가성비 대비, 네. 보장 대비 이런 상품들이 좋구나. 그래서 5위부터 1위까지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그 두 분 다 지금 개인적인 채널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팀장님 지금 잘하고 계시고 또 우리 저희 참보님도 이제 막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새내기인데요. 새내기. 예, 채널 들어가서 제가 링크 타고 예, 밑에 있거든요. 링크 타고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희 참보님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